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오늘 아주 만남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복지 전문가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분인데, 경기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학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에 유학을 하셔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역임을 하셨는데, 아, 세상에, 대학 교수에, 단체장에, 또 장관에, 또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장, 참 대단하십니다. 김성희 장관님,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로서는 네. 영광입니다. 예.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네. 서울대학 나오셔서 이렇게 사회학 또 사회복지를 위해서 노고가 참 많으셨는데, 그러니까 1946년도에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월남을 하신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월남 가족이죠. 아, 그러시네요. 예.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 그러면 46년도에 월남할 수가 있었나요? 예. 제가 바로... 낳자마자 어머님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러니까 아버님은 먼저 서울에 와 계셨고, 어머님이 이렇게 그 당시 얘기로는 이제 달구지를 타고 내려왔다 할 정도로 조금 그 안내원의 인도 따라서 잘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래도 참 천만 다행이네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6.25가 네. 이제 얼마 있다 네. 터지지 않았어요. 서울대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시면서 사회사업학과에 그 여러 가지 뭐 새로운 분야도 있겠지만은 네. 우리가 지금 저도 생소해요. 예. 사회학은 알아도 예. 사회복지학도 알아도 예. 사회사업학 좀 이상하다 했는데 예. 이 주로 어떤 학문을 예. 연구하셨는지. 예. 제가 그러니까는 대학에 들어가는 게 65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1965년도인데 그때만 해도 사회복지가 많이 알려지질 않았죠. 왜냐하면 6.25 사변 이후에 예, 예. 우리나라가 참 어려우면서 자선사업, 뭐 사회사업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의 학문으로서 자리 잡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은사 선생님인 하상락 선생님께서 네.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교육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이제 서울대학교에 이제 사회사업학과를 만드셨죠. 네. 그게 이제 1957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65년도에 그렇지. 입학을 했으니까 네. 상당히 초기 입학 학생이라 이런 생각을 듭니다. 애초에는 그 저는 기자가 돼가지고 우리 고모님처럼 방송계나 언론계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아, 그랬더니 이제 아버님께서 그 당시는 기자가 상당히 힘든 직종이었고 그렇죠. 그래요. 그러고 많이 또 그 당시가 사회가 무질서였기 때문에 많은 비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가 좋겠다. 그래서 마침 사회복지학과, 그 당시에는 사회사업학과라고 했는데 거기서 알고 그러면 사회학과를 가지 않고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가야겠구나 해서 이제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가서 들어와 보니까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회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매력을 느끼고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서울대학을 졸업하시고 예. 바로 유타 주립대학으로 유학을 가셨나요? 예. 텀이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요. 네네. 저는 원래 현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왕 공부를 마저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뭐 유학 시절 누구나 다 유학 가면은 여러 가지 꿈을 또 펼치고 네. 그 기간이 좀 길든 짧든 추억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추억 하나 소개하세요. 당시만 해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한 게 아니라 뭐 재정적으로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웠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와이프랑 저랑 정말 결혼하자마자 갔거든요. 가가지고 둘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다도 많은 그 사회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 미국에 가서도 참 은혜로웠던 거는 그 제가 그 미국인 목사님을 네. 소개를 받아가지고 가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말이면은 미국인 목사 집에 가가지고 같이 생활하면서 미국 사회를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친절하셨냐면은 아 미국 사회를 골고루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 본인이 다니는 데는 저를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미국을 다 보여줬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경찰차까지도 타고 한 바퀴 밤에 순찰도 돌아라. 그래서 미국 사회를 봐라 해서 그런 큰 배려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는 아 비교적 미국 사회를 많이 볼 수가 있었다 하는 게 장점입니다. 그렇게 이제 유학을 마치시고 귀국을 하셔서 예. 바로 성심여대에 예. 나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9년도 예. 졸업하자마자 이제 성심여대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좀 복이 많아서 그런지요. 저는 제가 어플라이를 한 것도 아닌데 잘 연결이 되셨어. 예, 저희 그 선배님이 마침 성심여대 교수로 계셨는데 예. 그분께서 학교에다가 이미 저 이력서를 다 내가지고 교수 채용을 했다고 빨리 나와라 그래가지고 논문 마치자마자 곧장 학교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2012년까지는 또 86년부터 이화여대로도 가셔서 네. 12년도까지 오랜 기간 네. 이화여대에서 교수를 또 네. 하시고 대학원도 또 맞고 예, 계셨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성심여대에서 7년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학생처장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데모가 상당히 심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예, 청년들의 괴로움을 같이 겪었고요. 또 민주화하는 과정에서도 잘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학생처장 그만뒀는데 마침 이대에서 이야기가 와서 옮겨오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학교에서 너무 학교 보직만 하면 안 돼가지고 좀 오히려 좀 연구 생활도 하고 전공 분야를 해야겠다 하고 이제 이대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지내려고 했는데 그 학교 보직이 또 운이 있어가지고 이화여대 가서도 네. 여러 가지 인사 업무라든지 이런 게 볼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화여대하고 그 성심여대 합쳐서 이제 30년 이상 학교에 머무르게 된 거죠. 네, 제가 저 김성희 장관님 하는데 예. 원래 한번 장관을 하면은 영원한 장관입니다. 글쎄요. 지금 현재는 협의회 회장이시지만 예. 이제 회장이시지만은 이제 우리가 흔히 평소에 부를 때 예. 예, 지명할 때 장관님 하는데. 예, 지난 2008년도 이명박 정권 시절에 예. 제 46대 보건복지부 장관 네. 임명이 되셔서 네. 이제 큰 일을 또 하셨는데 네. 그 재임 기간은 뭐 그렇게 길진 않으셨지만 예. 재임 기간 중에 잊혀지지 않는 뭐 추억이 있으면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제가 되니까는 그때 그 광우병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심했죠. 예, 그래서 소고기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웠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재임 기간이 길지 않았던 이유는 그 농림부 장관하고 복지부 장관이 그 책임지라고. 일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 공교롭게 길게 할 수는 없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열심히 했던 거는 뭐냐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실시를 하게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년도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시를 할 것인가 안 할 건가. 왜냐면 이게 엄청난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뭐예요? 복지부 자체 내에서는 이거 한 1년 연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착실히 한 다음에 실시를 해야지 법안만 통과됐다고 곧자로 실시해야 되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중풍 치매 그렇죠. 고통받는 사람이 통계로만 봐도 20만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다를 우리가 돕진 못하더라도 절반이라도 우리 빨리 1년이라도 고통을 덜어주는 게 마땅한 일이다 해서 그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시하면서 하나 추억에 남는 거는 그 대신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거다. 그래서 언론으로부터 많이 비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는 아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 공개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양보호사도 충분히 안 돼 있고 병원도 지역별로 편제가 돼 있고 많이 부족하고 또 교육의 문제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언론으로부터 좀 지지를 받자. 해서 투명성 있게 한다는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리가 실시한 그 다음날 각 언론 방송에서 잘했다. 이거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문제점은 다 사회에 밝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투명성 있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 이해하신다. 그런 신념을 갖습니다. 네. 그 질문이 좀 두서가 없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은 예. 그 전에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인가요? 네. 제24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라는 예, 예. 단체를 또 맡으셨어요? 예. 어떤 단체였나요? 제가 아까 뭐 장관으로도 호칭하고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저는 원래 본업이 교수죠. 그렇죠. 30년 이상 교수를 맞아요. 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교육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회복지 교육이 정말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쪽에서 그 우리나라 일도 하고 이 동남아시아 간에 우리가 교류를 가져가지고 정말 일본, 한국, 뭐 대만, 뭐 또 중국, 몽골 이런 나라까지 다 어울려서 정말 우리가 복지 사회를 만들자 이제 이런 쪽으로 국내 및 국외 교류 관계 좀 역점을 뒀습니다. 또 그러시고 또 복지사 협회도 맡으셨어요. 예. 그냥 사회 복지사들이 지금 많이 배출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 복지사를 배출하는 단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단체를 맡으셔서 주로 어떤 데 중점을 두셨나요? 그 지금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30만 명 이상이 돼요. 엄청나네요. 커졌는데 제가 맡을 때만 해도 한 30만 정도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맡아가지고 보니까는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은 앞서 교육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네. 그 들쑥날쑥한 거예요. 사회복지사들의 자격은 똑같은 자격을 받았지만 어떤 분은 정규학교를 나온 분도 있고 어떤 데는 사이버대학이라든지 어떤 데는 방통 뭐 이런 식으로 시간제로 예, 교육을 예. 받아서 자격을 받아가지고 교육의 편차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질을 높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을 이 현장에서 일할 때 꼭 필요한 보수교육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는 의사, 간호사들은 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제가 됐을 때만 해도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보수 교육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수 교육 법안을 이제 국회를 통과하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그 자격증 딸 때까지 과정은 다양했지만 네. 현장에서 일할 때 꼭 필요한 법률, 그다음에 최근의 정보. 를 주는 보수교육을 이제 실시하자. 그래서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 협회 회장으로서 크게 기여했다는 거는 법안을 통과해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적 서비스질을 높였다. 이것이 좀 제 자랑이라면 자랑 같다고 말씀드릴 그렇지. 수 있습니다. 그 물론 많이 도와주셨죠, 다른 분들이. 별 말씀. 네. 그 사회복지사
얘기를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예. 작년에 저도 그 복지사들의 교육의 강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예. 제가 KT 연수원에 한번 가서 오. 그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이제 아 복지사 이렇게 많구나 예. 그 자리에 한 300여 명이 모이셨더라고. 예, 예. 그 어디에서 이렇게 주관이 됐냐면 대한노인회. 오, 대한노인회에서 예. 주로 주관해가지고 예. 그 복지사들을 이제 교육을 예.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아 사회 복지사들이 큰 일을 많이 하는구나. 예. 또 이렇게 교육도 열심히 받고 교양 교육도 받고. 예. 이게 사회복지사 교육에 참여하셔가지고 또 좋은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별 말씀을. 예. 그래서 생각이 나서 예.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현재 맡고 계시는 한국 사회복지협의회 단체의 예. 수장이 되셨는데 네. 그게 작년 1월이니까 금년 1월 이제 2월이 예, 지났으니까 1년 됐습니다. 1년이 좀 지났네요. 예. 아. 사회복지협의회의 창립이 1952년도라고 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예, 단체입니다. 예. 그리고 이 공익법인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공공기관이라고 예. 하는데 그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예, 그러니까는 저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개인들의 권익과 자질을 높이는 것이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 기관 단체 시설의 수준을 높이는 기관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단체 수준으로. 예, 그래서 이제 1952년 그 6.25 전쟁 중이죠. 그렇죠. 50년에서 53년에 그래.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전쟁 중에 전쟁 고아라든지 그 가족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많은 사회복지기관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이 연합해서 만든 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예요. 그러니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정말 가장 먼저 만들어진 민간복지기관이다. 민간복지기관을 위한 협의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로 따지면 72년이 된 거지요. 그러고 저희 조직이 중요한 거는 그동안 꾸준하게 그 복지부의 민간 파트너 기관이라 그럴까요? 네. 민간 역할하는 대표 기관으로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작은 사회복지법인 개념으로 민간 단체로 출범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10여 년 전서부터 우리가 후드뱅크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커지고 정부 보조도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타 공공기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 조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복지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있는 거죠. 그것도 복지부 산하에 많은 기관이 있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또 공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우리는 말하자면은 이 공공기관이면서 자율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죠. 그러니까는 앞서 말했지만 우리가 출생이 민간 차원에서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으로 됐기 때문에 많은 자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작년부터 일을 봤으니까 그 전에 선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협의회 회장은 선거로 됩니다. 선출직. 그러니까 선출직이죠. 그러니까는 민간의 입김이 들어올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정부 재원도 있으니까는 공공 성격을 띠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타 공공기관이다 하는 반관 반민 형태의 특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그 푸드뱅크라는 걸 소개 네.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네.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길에서 어떤 그 식사 대접하는 그런 사업을 일관해서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 것도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동네에서 그 뭐 많이 주고 음식 벌려놓고 와서 먹고 무료로 그 경우에 따라서는 1달러 정도 내면은 또 이렇게 먹게 하고 뭐 그러는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시작은 거기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푸드뱅크의 특성은 예. 그런 민간적인 요소도 갖고 있지만 앞서 말한 대로 공공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식량 어려운 분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사업에 참여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기업들이 많은 그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더구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은 일회용 식품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관 전달이 용이하죠. 네. 왜냐하면 일반 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빨리 상하고 조리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회용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푸드뱅크 시장이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이제 멕시코 대회 같은 데를 가보면은 그 세계 푸드뱅크 대회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가면 우리나라 규모가 뭐 미국 다음 갈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네. 그런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정부가 기업에다가 적극적으로 푸드뱅크에 참여하도록 공고를 해주시고 또 우리나라는 그 일회용 식품들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기부가 용이한 거죠. 그래서 그 규모가 정말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이제 그 앞으로 이런 데 있어서 이제 민간들이 좀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규모는 커졌는데 일회용 식품도 좋지만은 더 귀한 게 뭐냐면 따뜻한 손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음식이라는 게 맞아요. 뭐 혼자서 혼밥 먹어서 그렇지. 행복하지 않잖아요. 어울려서 먹으면은 그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말 신선 식품을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앞으로 좀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좀 더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공공 시스템하고 또 민간이 기부하는 푸드뱅크 뭐 우리 국내의 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식량 공급도 하고 있고 또는 정부 지자체에서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민간들이 하는 여러 가지 밥퍼 운동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보다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단순한 그 식량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그러는 차원으로 발전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회장님을 뵙게 되니까 좀 뭐 하나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이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뭐 다들 불만이 많거든요. 네. 그 제가 보기는요. 네. 최근에 너무 국가가 다 책임을 진다 하는 국가복지로 가는 정책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어디가냐 자율성을 갖고는 생물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좀 자율성 이런 게 줘야 되는데 요즘에 그 국가가 쭉 해오는 걸 보면은 국가복지주의랄까요?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진다 하는 걸로 자꾸만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다가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오냐면 국민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또는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정부가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경향이 나오니까는 그게 기대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기대가 높아지면은 공급이 적으면은 그 사이가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국민들에게 오히려 많은 불만이라든지 또 불행적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복지국가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가 편안한 사회를 국가가 책임져 줘야겠죠. 그 위에 복지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복지사회라는 건 뭐냐. 국민이 자기 복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줘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복지를 책임지고 사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줘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복지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개인주의적으로 자꾸 어떤 복지 정책을 느끼지 않고 국가에다 의존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향은 되게 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가 많잖아요. 예. 근데 거기 복지가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국가가 모두 주관을 해서 사회 복지를 이루어내고 있으니까 예. 이유 불문하고 나라가 책임을 지는데 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개인들이 풍부하게 예. 편하게 살아야겠다. 예. 뭐 그런 걸로 볼 때는 조금 이율배반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예, 아저씨 좋은 지적이신데요. 예. 그래서 저는 이상적인 거는 예. 유럽형 복지 모델하고 예. 미국형 복지 모델이 합쳐야 된다고 봐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은 유럽형은 사회 제도적으로 뭐 비스마르크 시대 이후에 그렇지. 국가가 어떻게 국민을 다스리냐 하는 컨셉에서 해서 복지 제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영국의 이제 사회 보장 제도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거기는 제도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청교도가 가가지고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부지런해야 된다 하는 컨셉에서 개인의 그 역할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복지 문화가 합친 데가 제가 보기에는 뉴질랜드하고 호주라고 봐요. 그래서 이 거의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호주 뉴질랜드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적인 복지 국가 형태로는 저는 이 두 개가 섞은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하나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가 염려되는 게 뭐냐면은 정말 전체 사회가 자꾸만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걱정하시는 것도 그렇죠. 야 이게 너무 유럽형으로 가다가는 복지병 때문에 어떡할래 하는 걱정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는 이러한 포퓰리즘을 우리가 조금 컨트롤한다 그럴까요? 서로 보완한다 그럴까 해서 민관이 협동하는 모델 이런 걸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들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게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책임질 몫이 있고요. 우리 민간 개인들이 책임질 몫을 융합한 정말 제일 좋은 복지 모델을 좀 우리가 개발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우리가 마침 경제력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자칫 국가주의로 다 흘렀다가는 뭐 유럽형 복지병을 앓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거기 이제 중요한 역할이 바로 우리 협의회장님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아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회장님은 그 복지의 선순환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네. 기울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선순환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복지 혜택을 본 사람은 예. 또 어느 날 시혜자가 된다. 예, 막 예. 그런 논리 같으신데 네, 네.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금 주장하시는지. 조금 시간이 지난 얘기지만 예. 우리가 IMF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1997년에 그렇습니다. IMF가 왔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제가 1998년도에 그때 이대 교수를 하면서 복지관 관장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대학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관장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네. 11개 대학에서 13개 복지관 관장들이 모였어요. 전국에.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IMF가 왔는데 우리가 복지관 관장으로서 할 일이 무엇이냐 이런 게 가지고선 우리가 공동으로 이걸 참여하자. 우리가 6.25 동란도 이겼는데 이 IMF를 못 극복하겠는가.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참여해가지고 좋은 일을 하자. 이래가지고 만든 게 대학 사회복지관 협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뭐를 했냐면 우리가 파랑새 보금자리 운동을 했어요. 예. 파랑새 보금자리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IMF가 오니까는 가장들이 빚달련의 시기에서 다 가출을 합니다. 아이들은 집에 남겨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땐가는 이 가장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가정을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예. 돌아왔을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냈던 게 뭐냐면 복지관 협회 사회복지관이 가져야 된 기본 정의가 무엇인가? 그거는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가정을 보호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개념 정의를 해가지고 파랑새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가정의 아이들을 많이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담배 인상 공사나 이런 데서 후원을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이 더 풍부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던 학생들이 지금은 자원봉사자로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봤으니까. 선순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장 돌아오진 않더라도 IMF 때는 1998년도 얘기하네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느 복지관에는 그 학생들이 와서 봉사자로 일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거는 순환적 개념으로 이렇게 봐서 항상 남한테도 베푼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제가 최근에 한 3, 4년 전에 있었던 사례는 어떤 거가 있냐면은 제가 그 안산에 있는 한 그룹홈 아동집을 방문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한 과일 사갖고 가서 이제 위로해주고 떠나려고 하니까는 그 원장이 그냥 어떤 장관했으니까 한마디 하고 가시라고 애들한테 덕담을 하래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긴장이 되더라고요. 어른끼리 얘기하면 얘기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게 우리 고부님도 경험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런데 가서 애들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좋은 말 하려면 그 제일 힘듭니다. 똑같아야 거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할까 해서 순간 긴장을 했다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프리카에 그 당시에 그 교복 보내기 운동을 했거든요. 아프리카에 이제 만 원만 내면은 그 교복 원단 값이 돼가지고 거기 이제 아프리카 미혼모들이 또 바느질 해가지고 교복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른들한테는 만 원씩 받는데 니들은 천 원씩 내라. 그래서 애들이 한 열댓 명 됐어요. 니들이 천 원씩 내면은 한 2만 원 정도 거치면은 두 벌 정도 보내주시지 않냐 그랬더니 보낼 사람 손들라 그랬더니 다 손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래서 제 세계가 기대받기 위해서 어떤 애는 저는 5천 원 낼게요. 오늘 저는 만 원 낼게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그 덕담이랄까 축사 중에 제일 잘하는 축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의 자긍심을 살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룹홈에 있는 애들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도움을 받던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봐도 불쌍하다 이랬는데 저는 좀 지나친 얘기일지 몰라도 장관을 헌 사람이 그룹홈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아이들 보고 천 원씩 앵벌이 한 거 아닙니까? 천 원씩 달라. 근데 저는 그게 가장 잘한 축사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그게 선순환 복지의 원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회 복지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저출산 고령화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게 좀 심각합니다. 근데 모다들 뭐 심각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서 500조 뭐 600조 운운하는데 예산도 중요하지만은 이 해결 방법의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을지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좀 한 말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다 지금 고문님 같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도 조금 사회학을 했으니까 인구학도 좀 다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저도 걱정이 되는데 지금 20년간 뭐 일부 보도에 따라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고 350조를 썼다. 또 380조를 썼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20년 전에 문제를 알았고 거기에 그동안 35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구는 반토막이 됐는가 정말 이게 염려가 돼요. 그래서 저도 많은 생각을 가졌는데 기본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그 원인을 너무 그 젊은이들이 말하는 현장에 있는 변명이라 그럴까요? 결혼하지 않고 아이 낳지 않는 변명에만 매달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저 고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결혼할 때
방이 있었습니까? 아파트가 넉넉하죠. 그건 아니잖아요. 또 취업한 상태에서도 결혼했느냐 할 땐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 절반도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려운 게서 우리는 결혼도 하고 출산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의 경우는 뭐 그거에 비해서는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질, 젊은이들에게 왜 결혼을 안 하고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가 본질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본질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는 너무 우리가 조급해가지고 장기간으로 볼 줄 몰랐다. 이게.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해결하려고 하는 데만 너무 집착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인구 문제라는 거는 1, 2년 갖고 해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계획에 성공한 국가다 하는데도 최소한 10년 내지 2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를 보면 1960년대 가족계획을 실시하면서 온갖 국가가 그 당시에 한 거는 딱 두 가지 정책이었거든요. 경제 개발하고 저출산을 가자 하는 거였죠. 그래서 아이 적게 낳는 운동과 그 경제 개발. 그래서 경제 개발에 발목을 잡는 게 자녀 수니까 자녀 수를 줄이자. 뭐 이런 개념으로 두 개를 했는데 지금 정부는 어디다가 역점을 두고 있는가. 그다음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60년대에 한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 70년대에 1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80년대에 와가지고 대충 이제는 완성했다. 그래서 20년에부터는 우리나라가 인구의 질 연구로 돕니다. 인구학 연구가. 그래서 20년이 걸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했지만 20년 전부터 우리가 저출산 걱정한 건 사실인데 그때부터 우리가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정책을 세웠냐.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게 첫째는 본질적인 문제를 질문하자.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에는 생명에 대한 가치관, 문화, 또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보다도 그 정신적인 자세 여기에 역점을 줘서 그게 이제 350조 중에 1조라도 정신 문화에 썼다면 과연 지금 같은 모양이 됐을까? 저는 그렇다고 안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 문화적인 차원에 가지고 가정의 귀함. 자녀의 소중함, 또 가정이라고 하고 또 자녀라고 하는 건 정말 그 하늘이 우리에게 준 과업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해나간다는 정신, 이런 문화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질문이 제대로 됐는가, 그다음에 여유를 갖고 대책을 세웠는가, 그렇게 묻고 싶어요. 되게 보통의 이제 그 선진국의 어떤 그 척도라고 할까요? 예. 그 나라의 복지 정책이 과연 어느 수준에 왔느냐. 예. 그래서 이제 순위를 매기고 예. 막 그런 경향이 있는데 회장님은 가장 이상적인 복지 국가라면 어떤 복지가 이루어진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했지만은 예. 그 우리가 너무 복지 국가를 그냥 넘어선 복지 사회를 우리가 꿈꿔야 된다. 그래서 국민이 자유롭게 복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시설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 데리고 어린이날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가 호두까기 인형 그 연극을 뭐 보게 한 적이 있어요. 공연을. 그러면서 그 사전에 그 점심시간에 우리 뷔페로 음식을 대접했다고요. 근데 그건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들어온 뷔페였어요. 그런데 거기 시설 아이가 오더니 음식을 골라 먹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뭐 다 달라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요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먹는 거예요. 복지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요새 선택적 복지 그러면은 선택적 복지라는 거는 나쁜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사실 그거는 어떤 편중된 어느 집단에만 주는 걸 선택적 복지라고 그러고 모든 국민에게 주는 거는 보편적 복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선택적 복지하고 개념은 조금 달리해서 저는 뭐를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국민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자. 그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 의지를 써먹을 수 있는 복지 국가가 진정한 훌륭한 복지 국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회장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있고 이끌어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예. 지금 갑진년 새해를 맞아서 예, 예. 새 중점 사업은 주로 무엇을 지금 구상하고 계신지. 예.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 이제 민하고 관하고 협동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의 어떤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게 저희들이 역할인데 작년 12월 8일 날 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어요. 네. 저희들이 원하던 법이었는데 뭐냐면은 시, 군, 구 협의회에 예. 모두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군구가 우리나라가 모두 228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 저희들은 지금까지 166개만, 그러니까 3분의 2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는 모든 시군구에는 다 복지협의회를 돌아 됐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협의회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협의회가 만들어지면은 무슨 걸 하려고 그렇게 바라보냐?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 복지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독일에 가서 보고 참 인상 깊었던 거는 뭐였냐면은 독일에는 국가가 하는 복지망뿐만 아니라 그 민간망이 6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캐톨릭에서는 카리타스 봉사회, 또 개신교 디아코니아, 그다음에 적십자 봉사회, 그다음에 노동자 복지회, 유대인 복지회 뭐 등등 이렇게 해서 6개의 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망이 촘촘하니까는 누락받는 사람이 적어지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전국의 시군구 협의회에 복지망이 만들어지면은 국가 차원의 것이 이미 있었고 그다음에 민간 차원의 망이 깔리고 그 후에 이제 많은 또 앞으로 종교나 사회 단체 것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주도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협의회에서 금년도에 주력을 두고 있는 사업은 이 지역 사회 복지망을 촘촘히 만들자.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원하는 게 뭐냐면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촘촘한 망을 금년에 만드는데 역점을 두자. 그래가지고 사각지대에서 정말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우리가 돕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조하는 건 많은 사람은 또 그럴 거예요. 그럼 야 그러면 사각지대가 또 뭐냐 이런 얘기하는데 대략 감은 오는데 뚜렷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국민 중에 아 즐겁다,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도 있지만은 내일이 오는 게 정말 끔찍하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수 나훈아가 부른 노래 중에도 그게 있잖아요. 태스형 거기 보면은 저기 뭐 세상이 왜 이래 그래서 태스형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가사에 아주 심오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죽어도 오고만은 내일이 두렵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심각한 말입니다. 내일이라는 게 오는데 너무 두려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다시피 가요라는 거는 민중의 심리를 가장 잘 대변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민중, 어려운 민중을 우리가 정말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발굴하기 위해서 약 6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근데 만일 우리가 그 228개 시군구 협의회 정부 만들어진다면 약 10만 명이 될 겁니다, 지금. 그러면 10만 명의 자원봉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6만 명이 약 한 사람 조금 안 되게 4만 명 정도를 이제 사각지대인 분들을 발굴해서 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10만 명 이상이 되면은 전국의 망이 촘촘히 만들어지면은
지금 4만 명의 그 찾아내 가지고 도와주고 있는데 그 수가 7~8만 이상 10만이 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진년에 갑입게 좋은 설계 잘 구상하셨으니까 이 설계가 잘 이루어져서 사회복지협의회 더욱 큰 역할이 꽃이 피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갑진년 설 명절을 맞아 특집으로 마련한 정경수의 만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전 복지부 장관이신 김성희 사회복지협의회장님을 모시고 아주 재밌는 여러 가지의 덕담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